안쪽 왕족발 보사. 장충동 왕족발 보사. 장충동 왕족발 보사. 장충동 왕족발 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거 보세요. 야! 장충동 왕족발 보사. 1588-9-3300 얼쑤. 난 알고 있어 정국은 이상하다. 1588-9-3300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장충동 족발이 뭐라 그러지? 진짜 원조 장충동 족발 보쌈 아닌 것들이 많아요. 진짜 장충동 족발 원조 집은 없다 그래서 이거 본사에서 보내준 겁니다. 야! 아, 세 점. 하나, 둘, 세 개. 아, 모르겠다. 그냥 반에 망둬요. 그냥 반에 망둬. 이거 못 참지 평생 막걸리 얼마가 되냐? 와! 여러분들의 연말을 위하여 장충도 왕족발을 위하여!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먹는 거 좀 집중 좀 할게요. 방송 이거 먹어. 장충동 좋아하는 게 뭐냐면 쫀득쫀득한 게 아 이게 진짜 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씨. 제가 이 맛에 이걸 먹고 나요, 진짜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근본. 원래 사면 그냥 작게 딸렸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먹고 싶어서 시켰거든요? 그럼 쟁반국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한 수저 이렇게 들려야 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거든. 와, 씨,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진짜. 와. 근본 쟁반국수 넣어보겠습니다. 소고기 맛밖에 없어. 무슨
장충동 족발에 밈이 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1차, 3차 상작군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너 좋다 야 이거 좋아 너무 연말 분위기 나고 좋아 제가 본사님 얘기해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맹점을 확인해봐야 된다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서울에 있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점이 아니죠 그냥 장충동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하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생겨야 돼 장충동 왕족발의 이 돼지랑 이 왕자 와! 왜 이렇게 맵냐? 와! 이거지! 맛있다. 너무 커. 하이라이트 발톱입니다 발톱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살이 몇 개 없어요 근데 뜯는 맛이 좋아 뜯는 맛 주비 뜯는 맛 살살이가 진짜 맛있어요 안 좋아하시는 분 있겠지만 여성들만 안 먹어요 이거 이 부위는 근데 남성이 여기 먹잖아 존나 섹시해 보여줘? 전 솔직히 여자 잘 꼬셔요 전 여자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약간 아파메일이잖아 제가 그냥 진짜로 저는 이 장충동 왕족발이나 이 족발 먹을 때 이 발톱 먹는 거 보여줘요 자 마지막입니다 장충동 왕족발의 꽃 대퇴골 그리웠습니다 장충동 왕족발을 부를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를 때는 진짜 어리 담겨서 돌려야 돼요 장충동 장충동 왕족발 보쌈 장충동 챌린지 본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장충동 왕족발 보쌈 2차 창작 3차 창작 4차 창작 5차 창작 그냥 계속 창작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자 1년 만에 해봤던 장충동 왕족발 보쌈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동 왕족발 보쌈
장충동 왕족발보다 장충동 왕족발보다 이거 보세요.